병이 매우 심해져서 끝내 죽습니다. 이 17장 17절이에요. 야, 이제 과부 남편 그 당시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으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하지만 아들 하나 남기러 간 거예요. 아들이 아마 아빠를 닮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 세상을 떠난 남편 떠올랐겠죠? 아들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는 희망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병 걸려서 또 죽어요. 자, 이 과부한테, 이 여인한테 뭐가 희망이었을까요? 다 끝났어요. 내가 이제 아들 보고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 몸을 털쳐 덮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살아있으면서 아마 죽어있는 듯한 아들, 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숨 붙어있어요. 돌아다녀. 밥도 먹고 뭐 출근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있죠? 우리 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아이의 몸에, 아이의, 제 딸아이의 몸에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네, 사실 이래 우리 여기 성모 울타리는 빵 만들 때 이거 좋은 힌트예요. 빵을 만들 때 그냥 반죽해서 던지지 말고 이 빵을 먹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하면 만들면 어떨까요? 아멘. 찐빵을 만들 때 누군가 이걸 사가고 거기 보니까 도넛도 있구만. 도넛도 있고 뭐 이렇게 만두도 있고 찐빵도 있고 이거 만들 때 이거 누군가가 먹을 테지만 먹고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고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죠. 몰라요.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든 걸 먹으라고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삶에 얼마나 활력이 있을까? 그냥 아, 나 오늘 100개 만들어야 돼. 바빠. 말 시키지만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먹는 누군가가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전국 어디선가 주문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신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만드는 그 빵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그렇게 하라고 박수 한번 칠게요. 혹시나, 왜냐면 이게 반복되는 일들은 사실 때로는 우리 얼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얼이 얼 빠지는 거 알죠? 얼 빠지면 로봇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얼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신령 기도하면서 자기를 믿는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이게 생명이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을 보면 카르멜산 카르멜산 거처였죠. 그때 바알이라는 중동 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악신이죠, 악신. 바알의 450 예언자들. 이제 아합, 이세벨. 다 이들이 시킨 거예요. 예언자끼리 싸움 붙인 거예요. 과연 누구 신이 더 센가? 이렇게 산 거예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한 명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야, 너 얼마나 떨렸을까요?
뭐 17대 1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17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450대 1이에요. 450. 450명이란 인원은 빽빽하겠죠? 여기 450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구간에? 200명? 200명이 막, 그쵸, 이거 두 배. 꽉 차도.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걸요? 아마 오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떨리겠지. 긴장되겠지. 어떻게? 내가 뭐래? 어떻게? 엘리야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 엘리야 예언자 그때 그 당시에 선포했지만 사실 지금 흐르는 말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생각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는 거 뭐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양다리는 뭐예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바알이 예언자도 더 많고 450이나 되고 더 잘 나가 더 잘 나가니까 이게 맞나? 하느님은 예언자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이것도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는데 남의 편에도 있으면서 또 발도 나 기웃기웃 되는 이 절뚝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절뚝거리고 있죠. 사실 항상 하느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쭉 정주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절뚝거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이게 절뚝거릴 때가 없다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간미 하나도 없어. 인간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안드레 형제님도 절뚝거릴 거예요. 대표님도 당연히 절뚝거릴 거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밥도 먹고 살아야 돼, 자녀도 챙겨야 돼, 또 이렇게 뭐 세상적인 것도 가끔 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시간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인생의 낙을 위해서 또 성주신에 갔다가 간 김에 또 쇼핑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쵸.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해주는 얘는 그 끝에 가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올 거야.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죠?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들은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와 시간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할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올 거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뿐이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 해방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넘어져도 괜찮고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분만 잃지 않으면 돼요. 그분 옷자락만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고 있겠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팔만 잡고 있겠지. 어떤 사람은 옷자락 이렇게 잡고 있겠지.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조금 이렇게 살짝 걸치고 새끼손가락 걸치고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야훼라는 말 알아요? 야훼. 야훼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이거를 다 쓰면 이게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쓴 게 아도나이인데 야훼라는 발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낱말로 쪼개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나 있는 자 그로다 했을 때 이 야훼의 시작 음은 뭐였냐면 저 따라해보세요. 시작. 자, 약간 느낌이 하회 비슷하죠? 하회. 네. 다시 한 것처럼 팔 떼고 하회만 해볼게요. 할 때 한숨 잡아요. 한숨. 한숨 쉬면서 시작. 제가 이걸 조금 부드럽게 해볼게요. 살짝 소리 나게. 결국 한숨이에요. 한숨. 한숨이에요.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들렸던 그 단어가 야훼 하느님입니다. 나 있는 자 그로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아 여러분들 일하다가 아휴 힘들다 아휴 힘들다 집에 가서 뭐하다 뭐 아들 방 들어가고 아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일도 안 돼 아휴 내가 직장을 직원들을 부리는데 또 내 말대로 안 돼 아휴, 한숨 많이 쉬시죠? 네. 이 한숨이 대표님하고 아니 그럴 때 한숨 하느님은 한숨 같은 분이세요. 호흡이 호흡. 우리가 한숨 쉴 때는 약간 그게 더 도드라지는 것 뿐이고 평상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잘 때도 호흡하잖아요. 집에 가서 나중에 아내, 남편, 자식들 자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